자, 사단원 먼저 어휘 파트. 시험 다 쳤죠? 점수는 이따가 소음 맞추고 제가 확인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가 이제 슬슬 좀 나오죠? 자, 단어 파트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들 쭉 나와 있습니다. add. 뭐 여러분들 add balloon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add balloon.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이렇게 뭐 무슨 무슨 아파트 뭐 분양 중막 이러면서 써 있는 거 있죠, 그쵸? 그런 것들 보고 add balloon. 하늘에 띄워놓는 광고가 붙어 있는 풍선을 add balloon이라고 하죠. 이때 add balloon 할때 add가 광고란 뜻이고요. 자, add는 사실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라는 거. advertisement라는 거. 스펠링 좀 길고, 이런 스펠링 긴 단어도 많이 보이죠? advertisement. 스펠링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파생어. 좀 이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파생어가 뭐야, ties라는 거. advertise는 동사니까 광고하다겠죠. 동사로서 광고하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표현들은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3 때도 마찬가지고 무지하게 많이만 정말 많이 만나게 될 단어니까 기본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audience 청중이죠. 청중. 청중에 대해서 얘기할 건 얘는 이제 audience란 단어가 공통점 가진 명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family라든지 police라든지 클래스라든지 뭐 아미 이런 명사들과 공통점인데 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얘들을 보고 집합명사랍니다. 집합명사는 선생님이 종종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뭐 문장의 내용이 일단 얘들 좀더 설명하면 얘들 audience, family, 뭐 police, class, army의 공통점은 얘들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들입니다. family, 뭐, 나, 아빠, 엄마, 나, 오빠, 뭐, 우리 집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class, 뭐, 내 친구, 내가 싫어하는 애, 내가 좋아하는 애, 우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느냐? 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은 뭐, 저 아파트에 살아요. 뭐 이런 표현 있죠. 우리 가족은 저 아파트에 살아요. 할때 어떤 느낌이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단 말이야. 그때는 my family liv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가족은 부지런합니다라는 표현은, 결국, 이 사람들 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위. 그러니까 그때는 my family are diligent. 이런 식으로. 집합명사 그 정리하면 여기 audience, family, police, class, army 같은 애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걔들을 집합명사라고 하고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요. 어떨 때 단수 취급하고 어떨 때 복수 취급하고. 어쨌든 my family is도 가능하고 my family are도 가능하다라는 거. The audience is도 되고 the audience are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디오 가이드. 뭐 오디오 가이드 말고 뭐 요즘은 앱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가이드도 있죠. 뭐 비디오 가이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거. 비디오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 뭐 오디오 가이드 벌써 구닥다리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뭐 미술 전시회 마그리트 갔었는데 하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뭐 QR 코드 있죠? QR 코드 이거 하면은 뭐 앱이 깔리고 이 앱으로 이렇게 뭐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있는 뭐 작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오디오 소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이렇게 퍼즐 맞추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 어쨌든 뭐 오디오 가이드는 뭐 앱으로 하는 비디오 가이드처럼 뭐또 관광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오디오 가이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유용하겠죠. 뭐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뭐 충분히 뭐할 권리 어디 첨성대에 가서 그 느낌을 느끼고 뭐 이럴 것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수자를 위한 배려 오디오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eat. beat는 동사도 됩니다. 동사. 동사 뜻은 두들겨 패다란 뜻입니다. beat가 두들겨 패다. 보통 이제 뭐 응원할 때 많이 뭐 beat them 이러면서 걔들 뭐 물리쳐 뭐 걔들 뭐 이렇게 할때 많이 나옵니다. 동사로서 두들겨 패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서 두들겨 패다니까 명사로서 뭐 두들겨 패는지 치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심장의 고동 뭐 이랬듯이 치는 소리라는 명사도 됐다는 거. 뭐 그런 거야. 뭐 drop the beat 하잖아요. drop the beat 그렇죠? 뭐 비트 주세요 할때 비트. 쿵쿵쿵쿵 하는 소리 시작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bread winner는 compound word입니다. 딱 봐도 뭐랑 뭐가 합쳐졌다? bread하고 winner가 합쳐졌죠. 뭐, bread는 잘 알다시피 빵이고요. winner는 이제 원래는 뭐, 이긴 사람, 승리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빵을 책임지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빵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bread winner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장.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뭐 브레드하고 위너가 합쳐졌는데 위너가 뭐 승리자란 뜻도 있지만 뭘 책임자란 뜻도 있기 때문에 빵 책임지고 가져오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다. 뭐 그다음에 뭐 특별히 얘기할 거뭐뭐 D가 소리 안 난다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브릿지죠, 브릿지. DG에서 뭐 D가 소리 안 나는 경우 많습니다. 브릿지. 뭐 레그하고는 다르죠. 우리말로는 이것도 다리고 브릿지도 다리지만 뭐 용도가 다른 건 아시죠. 이런 건뭐잘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지역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티도 뭐 오디언스처럼 그런 집합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커뮤니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원어동 사람들 뭐 본국동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 뭐 지역 공동체들이 될 수도 있고 y로 끝났으니까 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이렇게 communities 하면 지역 공동체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커뮤니티 뭐아 그리고 여러분들 접두어라는 거 접두어 어떤 단어에 뭐 접두어도 있고 뭐 접미어도 있습니다. 뭐뭐뭐뭐 이스트 뭐 이런 거. 뭐뭐 하는 사람이죠. 피아니스트. 이건 전미어죠.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것들. 그럼 내가 무슨 단어의 뜻은 몰라도 끝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 아무래도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 컴이란 단어 있죠. 컴. 컴도 접두어입니다. 자, 보통 컴이 붙으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으는 단어들이야. 뭔가 모으는 단어. 뭔가 모으는 느낌일 때 컴을 사용합니다. 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별로 선전이 안 나오는데 코로나 하기 전에 호텔스 컴바인드 이러죠. 그렇죠? 이 컴바인드가 컴바인드로 붙어 왔는데요. 이게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걸 뭐 컴파운드 워드라고 얘기하는 거. 컴파운드 워드. 합친 단어라 컴파운드. compound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내가 처음 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지나가게 되면 어떤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최소한 뭐 네다섯 개는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런 힌트들 뭔지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컴이 붙어 있어 앞에. 그럼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이거 말고 뭐 프리가 붙는 단어도 있죠. 프리. 프리가 붙으면 앞서서 이전에 뭐 미리 뭐 이런 뜻입니다. prepare 준비하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접두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두어 같은 것들 알아두면 커뮤니티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렇죠? 서로서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컴이 붙으면 뭔가 모으는 느낌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장비, 장치 뭐 이런 뜻입니다. 디바이스, 뭐 브리딩 디바이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브리딩.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드란 단어가 있죠. 브리드. 브리드가 숨쉬답니다. 뭐다 요렇게 생긴 단어도 있고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요두 단어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EA의 발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TH의 발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는 이 끝에 E가 있으면 EA가 E 발음 나고 TH는 발음기호 여러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발음기호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생긴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A의 발음은 에 발음이죠. 에 발음. 그리고 TH의 발음은 번데기 발음입니다. 노홍철이 혀 짧아서 하는 소리. 그래서 요거는 breath라고 있고 breath. 그리고 명사죠. 숨, 호흡, breath. 그리고 얘는 breathe가 됩니다. 얘는 에가 됐고 이가 되죠. 그러니까 breathe고요. breathe고요. 뭐이 소리하고 이 소리의 공통점은 다 혀로 TH가 나오면 무조건 혀를 살짝 물어야 돼요. 그래서 breathe, breath. 얘는 breathe는 동사라는 거, 숨쉬다. 근데 E로 끝나는 경우에 ing 붙일 때 E 빼고 ing 하니까 이 동사에다 ing 붙인 거고요. 그래서 breathing이 아니고 breathing이라고 해야 돼요. breathing. breathe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breathing. 그리고 breathing device, 뭐, 호흡 장치라는 뜻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뭐 이런 방금 했던 것처럼 비슷한 녀석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화장실 할때 나오는 bath죠, bath. 여기에 A는 에 발음이고요. TH는 노홍철 발음.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오, TH는 낚싯바늘 발음. 얘는 bathe, 얘는 bath. 얘는 명사, 얘는 동사. 목욕시키다. 뭐 이런 겁니다. 비슷한 것들은 한꺼번에 익혀놓으면 그만큼 더 쉽게 익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죠. 뭐, environmental 이렇게 하면 형용사죠. AM 환경적인 environmental. environment, 환경. 뭐, we should preserve our environment. we should save earth. environment is important.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xhibition. 뭐. 자, ex, 접두어 아까 얘기했는데요. 접두어, 뭐, 여기도 있네요, 접두어. 자, EX 먼저 얘기하면, EX는 뭔가 밖으로 나가는 느낌, 밖으로. 자, 전시회는 자기가 어떤 뭐,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화가다. 그쵸? 그럼 화가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쵸? 사람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EX가 붙으면 뭔가 이게 아웃의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exhibition 하면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en이 붙으면 이거는 in의 느낌입니다. in 내부 안쪽 뭐 이런 뜻이에요. 뭐 enclose 하면 뭐 이건 뭐 닫다, 뭐 포함시키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en이 붙으면 뭔가 내부,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반대되는 접두어네요. 됐습니까? exhibition environment. 그 다음에 경험, EX 붙었죠. 경험하려면 뭐예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 경험이 잘 됩니까? 밖으로 싸돌아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X 아웃의 느낌, experience, 경험 이런 뜻이다. 밖으로 싸돌아다녀야 돼. 밖으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exhibition, experienc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arm으로부터 왔습니다. farm. farm이 명사로서 farm만 먼저 설명하면 farm이 명사로서 뭐 농장 이런 뜻이 있죠. 하지만 동사로서도 쓰이니까 농사 짓다도 되니까 ing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농사 짓다에 ing 붙였으니까 농사 짓는 것 농업이죠. 오케이. 얘는 농장이었는데 농사 짓다도 되고 거기다 ing 붙였다. 그 다음에 이제 happiness 명사란 거알 거고 happy 뭐 형용사고 뭐 happily 뭐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부사고 뭐 이런 것들 파생어들 뭐 그럼 동사 형태는요 동사 형태 be happy 하면 되지 뭐 형용사에 be 동사 붙이면 동사 되겠지 행복하다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happy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heritage가 나오네, heritage. heritage는, 뭐, 같은 말은 legacy 같은 단어가 있죠, legacy. legacy. 물려받은 거, 이런 거를 heritage, legacy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eritage 이런 거는, 약자 있죠, 뭐, 세계 문화 유산, 뭐, 이런 걸, WH, 뭐시기 뭐시기 할 건데 뭐그뭐
그 IMF 뭐 이런 거 있잖아. IMF 뭐 이런 거, 뭐 인터내셔널 뭐 모네터리 펀더 뭐 펀더먼트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헤리티지라는 단어, 뭐 약자 중에 중간에 뭐 H가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이게 헤리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산, 헤리티지. 뭔가 물려받은 걸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 근데 뭐 라인은 잘 알겠죠? 근데 이걸 응용해서 뭐줄 서서 뭐 이런 표현할 때줄 서서 눈 여기다가 전사 붙이면 이제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거죠. 줄 서서 할 때는 in line 쓰죠. 줄 서서. 그러니까 뭐 stand in line 이렇게 쓰이죠. 줄 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stand in line. 그 다음에 뭐 새치기 하다 이런 거할 때도 새치기 하다는 뭐겠어요? 새치기 하다 cut in line 하면 되겠죠.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새치기 하다 줄 서다 stand in line cut in line. 에이. 그다음에 패스는 일단 뭐 패스 여러분 뭐 이런 단어 이거 알죠? 웨이. 근데 웨이는 웨이하고 패스의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뭐 느낌이 좀 다른데 일단 얘는 방법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얘는 방법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패스는 방법이란 뜻으로는 좀 쓰이기가 좀 곤란해요. 패스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패스는 패스의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하는 느낌 이런 게 패스입니다. 뭐 여기 갔다가 이런 느낌이 패스가 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경로 길뭐 코스하고 비슷한 뜻으로 웨이보다는 코스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뭐 포토그래프라는 단어가 있죠. 포토그래프 사진이죠. 사진 여기다 ER 붙이니까 뭐 사람 된 거죠. 접미어라 그랬죠. 뒤에 ER이나 IST 붙여서 뭐 하는 사람. 그리고 얘는 우리가 강세라는 게 있어요. 강세. 스트레스라 그러죠. 여기에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아니고 포토그래퍼 이렇게 여러분 눈치챘는 여러분 그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음절이란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음절은 뭐의 개수냐? 모음의 개수예요. 모음의 개수. 모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음절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으 발음 있죠? 으 발음. 으 발음은 얘들은 모음으로 생각조차 안 해요.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까? 은은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어 발음 중에 사전에 찾아보면 모음에서 제일 많은 그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고 이게 어라는 발음이거든요. 이거는 A도 이 소리 낼수 있고 그 다음에 E도 이 소리 낼수 있고 I도 이 소리 낼수 있고 그 다음에 O도 이 소리 낼때 있고 U도 이 소리 낼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강세를 못 받았을 때다 어라는 소리가 힘이 없잖아. 그래서 강세를 못 받게 됐을 때 전부 다어 소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발음 한번 잘 들어보면 포, 타, 그라, 그라, 포. 그래서 포토그래퍼. 나머지 애들은 어 비슷한 소리로 다 돼버리고 얘가 강세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아 소리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음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영어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 강세가 말하는데 뭐처럼 느껴지냐면 비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어로 랩, 우리말은 랩 만들기 좀 어려워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런 비트를 넣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말은 강세를 사실 안 쓰잖아. 우리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얘처럼 이렇게 월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포토그래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리듬이 생기죠. 이런 강세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뭐아 그랬었구나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똑같은 온데 얘는 왜 오냐? 강세를 못 받았기 때문에 힘 빠진 소리 어가 된 거고요. 얘는 아. 오케이. 참고로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면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니까. 여기 옆에 나오네. 그쵸? 여기에 포타그라퍼 이거 나머지 다 어대 보였어. 힘 빠진 소리.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점 찍힌 거 있죠? 이게 강세인데요. 이 발음 있죠? 이 뒤집어진 이처럼 생긴 거. 여기에 절대로 강세 표시되는 거 없어. 근데 발음 기호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 중에 이렇게 생긴 이것도 한국 사람 생각할 때는 이것도 어고 이것도 언데요.
이거는 이건 큰 어라고도 합니다. 얘는 이렇게 강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생각할 때 이상한 거야. 똑같은 우리한테도 어인데 뭐 얘는 이렇게 생긴 어가 있고 이거 생긴 어가 있다. 얘는 큰 어, 뭐 작은 어 이렇게 얘기한다. 얘는 절대로 강세를 받지 못한 힘 빠진 어입니다. 그다음 웨스트가 뭐냐면 웨스트. 얘는 지금 여기에 1차 강세, 2차 강세 뭐예요? 웨스트. 오케이. 웨스트도 명사는 아니고 형용사 명사이긴 한데 합쳐진 단어긴 하죠. 수트가 어떤 복장을 얘기하고 웻이 젖은이니까 이게 잠수복이라는 뜻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에 나오는 좀뭐 이제 뭐 헤리티지라든지 뭐 익스비션, 엔바이런먼트, 디바이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커뮤니티 뭐 breadwinner, advertisement. 자, 그럼 어떤과 어찌를 봅니다. 형용사 부사. black and white, 흑백이죠. 흑백. black and white photo.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흑백 사진. black and white TV. 뭐. 그다음에 자, experience가 경험하다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experience 봤어요. 얘가 명사로서 우리가 위에 설명이 나오죠. 명사로서 경험인데 경험을 시키다도 됩니다. 경험을 시키다. 좀 입장 바뀐 어떤 시 되면 경험을 가지게 된 experienced diver. 뭐 하겠죠? experienced diver. 그러면 경험이 많은 다이버겠죠. experienced. 뭐, experienced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는 게 어떤 표현이 있겠다? skillful 같은 게 있겠죠. skillful. 기술이 있는. 그니까 뭐 똑같진 않고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기술이 있는 스킬풀 다이버, 익스피리언스 다이버. 그니까 그다음에 뭐 메일 피메일 나오네요. 메일 피메일. 얘들은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형용사로서 이렇게 설명해놨고요. 뭐 여성, 남성도 되고요. 메일 피메일. 그다음에 인텐저블 나오네. 인텐저블. 그러면 인텐저블이 있으면 뭐도 있겠다? 텐저블도 있겠네. 그쵸? 자, 우리가 요거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거든요.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인데, 뭐, 해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 언해피죠. 그쵸? 언해피. 그쵸? 그 다음에, 뭐, 라이크가 좋아하다란 뜻일 때 싫어하다는 뭐였다? 디스라이크죠. 라이크가 뭐뭐처럼일 때, 뭐뭐와는 다르게는 뭐였습니까? unlike죠. 그쵸? 그래서 on이나 this나 여기 있는 in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반의어, 반대 뜻을 만드는 접두어라 합니다. 그니까 in이 붙어 있다고 해서 in 떼고 무조건 반대말 되는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tangible 하면 형태가 있는 이 뜻입니다. 형태가 있는. 됐습니까? 우리 뭐그 국악이나 판소리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 국악이나 판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보고 뭐라 그러니까 무형 문화라 그러죠. 무형 문화. 그렇죠? 맞습니까? 뭐 판소리가 무슨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intangible 뭐 유산이니까 합쳐서 하나 만들어서 익히면 되겠네. 그렇죠? 무형 문화를 보고 뭐라 한다? 무형의 유산을 보고 intangible heritage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판소리, 뭐 국악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Intangible Heritage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반면에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겠다? Tangible Heritage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올래나?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고. 뭐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이거. 그쵸? 얘네 이제 원래 라푼젤의 영어 제목이 Tangled고요. 얽히고 설킨 이런 뜻이고.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지금 한건 intangible
만질 수가 없는 순간. 만질 수 있는 명확한 눈에 띄는 만져서 알수 있는 됐습니까? Tangible, intangible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rine. marine은 악과에서 나왔습니다. marine animals 할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으로 갑니다. 자, once가 어찌시죠? 어찌시? 그렇죠. 한 번이란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일 때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일 때도 이거.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일 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once를 곧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뭐 다른 뜻으로 얘들은 어쨌든 얘들은 다 부사로서의 뜻입니다. 근데 접속사로서 만나게 될 건데요. 접속사로서 무슨 뜻이 있느냐? 일단 뭐뭐 하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 뭐뭐 하면 조건의 부사들입니다. 됐습니까? once가 일단 뭐뭐 하게 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overseas, 해외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verseas 뭐 over하고 over가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건너가는 느낌. overseas. 그 다음에 뭐 past time 이렇게 많이 쓰이죠. 지나간 시간, past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several은 뭐 전에 설명할 때 뭐로부터 나온 단어다? seven으로부터 나온 단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seven은 많다고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적다고도 할수 없죠. 오케이. 그래서 several. 자, several 뒤에는 꼭 해야 되겠네. several 뒤에는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뭐둘 이상 됩니까? some처럼 두 가지 됩니까? some books, some money. some은 두 가지 되잖아요. several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seven으로부터 나온 단어니까 several 뭐밖에 안 되겠어? several books밖에 안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일단 내가 뭐하고 비교하냐? some하고 비교합니다. several하고 some의 비슷한 점은 뜻이 비슷하다는 점이야. 뜻이. 하지만 some은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죠. 셀수 있는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several은 뭐밖에 안 된다? several books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쓰는 several이란 표현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 공부할 때뭐 했냐? 뭐 어가 붙어가지고 뭐 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 a few겠어? a little이겠어? a few겠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뭐보다 적은 man이겠어? much이겠어? many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many books잖아요. many books밖에 안 되고 a few books밖에 안 되고 several books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several은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뭐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야. 됐습니까? 다들 졸립니까? 오늘 학교 갔다 왔습니까? 알겠습니까? 형용사입니다. several.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somewhere over the rainbow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무지개 넘어 어딘가 뭐 이런 얘기죠. somewhere 어딘가. 그러면 somewhere가 어딘가면 somehow는 뭘까? somehow는 어쨌든지죠. 어쨌든지 어찌했던지 간에 somehow. somewhere는 어디인가? 어디든지 간에 somewhere. 그다음에 suitable은 같은 말꼭 알아두세요. suitable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뭐랑 같은 뜻이냐? right과 같은 뜻이죠. 적당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right도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right. 자, 이 suitable은 여러분도 꼭 동의어들 알아두셔야 돼요. suitable right. 그 다음에 뭐야 넌? 퓨.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fit 있죠, fit. fit.
딱 들어맞는 fit은 동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서 딱 들어맞는 fit, suitable, fit, right. 그 다음에 proper 이런 단어도 있죠. proper 적합한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와우, 천재들 막 눈으로만 공부합니다. right, fit, proper, suitable 얘들 적합한, 적절한 이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누이에게 이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뭐 화가가 될 거야,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안 통해, 없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tightly, 뭐 tightly는 타이트로부터 왔겠죠. 타이트는 어떤 식이겠죠? 뭐 타이트 팬츠 하면 꽉 끼는 바지겠죠. 그러니까 tightly 하면 어찌죠, 어찌 단단하게 꽉뭐뭐 뭐 단단히 묶어라. 이때 tightly 하면 되겠죠. tightly 꽉 묶다. 뭐 tie them 하면 되겠네요. tie them tightly 그것들을 꽉 매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L로 시작하죠? lose 그러니까 루즈 LOOSE 느슨한 뭐 타이트 루즈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타이트하고 루즈하고 반대말이라는 거. 여기는 G겠네 뭐.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 뭐 트레디션이 명사죠. 트레디션 명사. 아까 전에도 AL 붙어가지고 형용사 되는 거 하나 봤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인바이러먼트였네. 인바이러먼트 하면 형용사 되듯이 트레디션, 트레디셔널 나오네요. 트레디션 정통, 트레디셔널리 부사죠. 전통적으로 뭐 형용사, 부사, 명사. 그 다음에 underwater 뭐 특별한 거 없고요. underwater 뭔가 underwater 지금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underwater 뭐 underwater sports 하면 수중 스포츠겠죠. 근데 they are underwater 하면 그때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어찌 된 사대는 언더워터를. 그 다음에 볼케이노란 단어가 있습니다. 볼케이노 화산인데 볼케닉 하면 뭐 이런 거 붙으면 아 내가 볼케이노는 아는데 이건 처음 본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니까 뭐뭐의 이런 뜻이죠. 화산의 볼케닉.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뭐 세계적으로 부사죠.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그래서 뭐 특별한 건뭐좀 어려웠던 것은 뭐 intangible이라든지 intangible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intangible heritage 뭘 보고 intangible heritage라고 할수 있다? 응? 줄타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줄타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intangible heritage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uitable 같은 단어도 있었고요. tightly, volcanic. 그다음 동사 attend. 자, attend는 선생님이 몇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attend랑 같이 누굴 얘기했는데요. attend랑 같이 얘기한 대표적인 건뭐 얘랑 또 뭐가 있을까? 얘는 가끔 얘기했고 이런 게 있는데요. attend랑 같이 얘기했네요. 이렇게 있는데. V로 시작하는 뭐? 빚이시죠? 그렇죠? E로 시작하는 뭐? 엔터죠? M으로 시작하는 뭐?
메리죠. 왜저 G로 시작은 잘못 봤을 거야. Great 이런 것들 인사하다죠. 인사하다. 그럼 뭐 어텐드하고 얘들을 왜 맨날 같이 얘기했냐. 그렇죠? 자, 그럼 회의가 더 미팅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회의에 참석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ttend를 그냥 참석하다라고 익히지 마시고요. Attend의 뜻은 뭐뭐에 참석하답니다.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뭐로 착각하기 쉬운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시리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치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안 된다는 거. attend 그 말은 다르게 하면 attend 뒤에 where가 온단 말이야. what이 온단 말이야.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어를 가진다는 얘기고 목적어를 가지는 거지 부사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타동사란 얘기입니다. 이거 타동사.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였습니다.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greet him. 됐습니까? Greet to him 할것 같아요. 그에게 인사하다니까. 근데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무엇무엇을 방문하다, 무엇무엇을 참석하다. 전치사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시리즈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attend는 이 설명만 한게 아니고요. 이게 좀 설명이 좀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얘랑 같은 표현도 가르쳐줬어요. 뭐였더라? B. 생각날 때도 했는데 be present at 하고 같다 했죠. be present at 거 같다. 왜 꼬리에 꼬리를 무냐? present가 아이고 뭔줄 알았더니 선물인 줄 알았더니 무슨 뜻도 있다. 참석하다는 아니겠죠. 앞에 be가 있으니까 무슨 뜻도 있다. 참석한 이란 뜻도 있다. 그리고 이거 반대말도 가르쳐줬죠. 반대말은 일단 attend의 반대말 동사로서 반대말은 miss가 있겠죠. miss나 skip 같은 게 있겠죠. 빼먹는 거죠. 그다음 be present at에서 반대말은 be a로 시작했는데 be absent from였습니다. 빼먹다라는 뜻이 be absent from. 됐습니까? attend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합니다. 뭐 바로 하면 뭐 반대말 렌드다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빌려주는 거죠, 렌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예, EA가 얘는 E 발음다고 TH가 Z 소리 난다. Breathe. 그리고 얘는 EA가 에 발음나고 TH는 breath, breathe, breath. 발음도 달라지고요. 이런 거. EA 발음, TH 발음 다르다는 거. breathe, breath, breathe, breath. 그다음에 complete. 뭐 complete는 뭐 약간 닭살 돋는 영어 노래 가사에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you complete me 이렇게 나와요. You complete me가 뭐겠어요? 네가 나를 완성시켜 준다는 얘기가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complete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이 뜻도 있습니다. 완성된 아니 이 완벽한이 아니고 완성된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complete 완성된 완성하다. 그러니까 동사하고 형용사가 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 뭐 동사하고 명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complete answer 하면은 완벽한 대답 이런 뜻입니다. completed 이렇게도 쓰여도 완성된 이라고 하는데 completed도 쓰입니다. continue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 할줄 알았죠. 그쵸?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처럼
투두와 두잉을 모두 무엇을 계속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쓸수 있다.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계속 걷다라는 뜻이죠. 근데 계속하는 뜻을 쓸수 있는 게가 누구도 있는데 keep은 뭐만 좋아한다? doing만 좋아하죠. enjoy처럼.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walking,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오케이.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동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없는지 제가 끊임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컨티뉴 라이크처럼 투 두와 두잉을 모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킵은 인조이처럼 두잉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파괴하다죠. 파괴하다. destroy 파괴하다. 명사형은 destruction이죠. destruction, destroy, destruction. 뭐 우리 앞에서 뭐 IOM 붙으면 명사 된다는 거 봤습니다. destroy를 안다면 destruction은 안 봤어도 아 이게 파괴하다. 내가 파괴하다를 아는데 얘한테 이거 붙인 거 같네. 명사겠구나. explain 설명하다. explanation. 스펠링 주의하세요. 디스펠링 요거 디스, 얘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뀔 때 스펠링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죠. 디스트로이가 디스트럭션 되고요. 익스플레인이 익스플러네이션 되고요. 스펠링 주의하세요. 스펠링. 동사형과 명사형의 스펠링 변화에 주의해라. 다음 폼. 폼은 뭐 구성하다, 조직하다, 형태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mation이라는 명사요. IOM 붙어서 명사되는 거죠. formation. 오케이, 그다음에 press 누르다라는 뜻도 되고, 그다음에 언론, 신문 기자 이런 걸 press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promotion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promotion이 홍보죠. 그러면 프로모션이 홍보고 알면 프로모트가 뭔지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이거 딱 봐도 명사니까 명사인데 내가 이 뜻을 알아. 그러면 프로모트는 홍보하다, 홍보하다, 뭐 승진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촉진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 현실을 뭐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죠. 형용사형은 리얼이 있죠, 리얼. 그 다음에 부사형은 리얼리가 있고요. 리얼, 리얼리, 리얼라이즈. 얘 명사형은 왜안 하나 몰라. 얘 명사형도 알아두세요. 리얼리제이션. 리얼리제이션. 명사형. 실현.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nder 궁금해하다입니다. 궁금해하다. 자, 이게 나왔단 얘기는 wonder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과의 문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wonder가 나오면 이과의 문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지금 문법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글로 이렇게 궁금하다. 좋았어요. 그러면 자, 궁금하다는 표현은 이런 거 이런 표현 할때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전에 몇번 뭐, 선생님이 뭐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난네 남친이 잘생겼는지, 뭐, 아니, 못생겼는지 궁금해.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건, 이런 표현을, 그니까, 자, 내가, 내 절친,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아직 얼굴 못 봤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래도 돼. 이렇게 물어도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남친 잘생겼니? 하고, 나는 네 남친이 잘생겼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왜? 참가! 하고 있어. 너안한 것도 무지개 수술 빽빽하잖아. 야, 네 시험, 뭐야, 시험 며칠이야? 저희 중일 바로 다음 주인데 다음 주지? 걔도 15일이니까 니들은 22일? 근데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혹시 중에 다음 주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요. 응? 자, 이것도 똑같죠.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라 그래도 돼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는 잘생겼니잖아. 그렇죠? 그럼 그는 잘생겼니가 뭐니까? Is he handsome이니까. 그렇죠? 이 표현은 Is your boyfriend handsom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그녀가 올 것이니? 그녀가 올 것이니? Will she come to the party? 이러면 되죠. 자, 근데 이 표현이나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나는 궁금한데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표현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점은 있죠.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뭔지 알지 않냐? 이쯤 얘기했으면 내가 이제 뭔 얘기할지. 자, 너의 남친은 잘생겼니? 라는 말이나 난네 남친이 잘생겼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이 표현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얘랑 뭐랑 합쳐줘야 돼? I wonder라는 표현하고 괜찮았습니다. 얘랑 합쳐주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합쳐지면 얘가 앞만 길어봤자 이 부분에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건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건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명사절로 바뀔 예정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까 전에 뭐였던 거? 아까 전에 is he였죠? Is he handsome이 뭐로 바꿨다? If he is handsome으로 바뀌죠. Is he가 he is로 바뀌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잖아, 우리가. 뭐라면서 배웠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응?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자, 여러분들, if를 제발 무슨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라. 만약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고, 그때 if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ther로 바꿔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whether를 선생님이 타이핑하면서 제발 뭐랑 스펠링 헷갈리지 말아라. 예. 웨더랑 헷갈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간접 의문문. 알겠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을 거꾸로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I wonder. 더하기. 아, 참, 그리고 참,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자, 이 표현은 물음표입니까? 자, 이 부분이 주절이죠. 그리고 얘 물음표야, 마침표야. 얘는 다시 뭐로 바꿔줘야 돼?
마침표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쓸수 있다? 이걸 써도 된다. I wonder if he is handsome or not. I wonder whether he is handsome or no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계속 해보면 얘랑 얘랑 합치겠죠?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왜? 절이 될 거니까, 명사 절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니까 if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문장을 했느냐? 여러분들 전에 만약 라면에는 will 넣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이거 그거를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면서 제발 if 뒤에 will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if 뒤에 will이 못 오는 게 아니고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will이 못 오고 will이 올 일이 있어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if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했는 애들은 얘를 갖고 시비를 걸고 얘 없애야 되고 선생님 내가 다 배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래야 된다 이럽니다. 이건 만약 라면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을지 않을지 물어보는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이거의 주요 문법이에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간접 의문입니다. Will she come이 다시 she will come이 되면 되는데, 거기에 인지 아닌지, 인지 그녀가 파티에 올 건지 아닌지니까, 인지 아닌지란 뜻을 넣으면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if야. 됐습니까? if 또는 whether. 알겠습니까? 이게 이과에서 주요한 간접 의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좀 이따, 어차피 뭐 문법 좀 설명한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그녀는 어디에 사니? 그녀는 어디에 사니는 where does she live죠? 물음표야죠. 그럼 이거 두개 합치면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 고요. 얘는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나는 그것을 궁금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는 독립만세 하고 있는 문장이었는데 명사가 되어서 다른 문장의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I wonder where. 자, 얘가 다시 묻지, 이 부분이 묻지 않게 되면 돼. 그럼 이 does가 어쩌면 돼? does가 live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은 묻는 마침표가 아니, 아니 물음표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I wonder where she lives.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 아까 전에는 직접 의문, 지금은 간접 의문. 이렇게 하면 직접 묻는 거니까 직접 의문. 이렇게 하면 다른 문장의 부품으로서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있죠? 그쵸? 이거랑 이거의 특징은 요 앞에 묻는 말 앞에 의문사가 있어 없어?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쓴다? 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의문사가 있을 때는 그냥 의문사를 지금부터 간접 의문문이 시작됩니다라는 사인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너무 쉬운 거라서 졸린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wonder라는 단어를 하면서 이과의 문법도 일단 초벌로 사실은 네 번째 설명하는 거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wonder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be curious about이 있습니다. be curious about. 아까 전에 attend하고 같은 말이 be present at이라며. 원더하고 같은 말도 알아둬야 되겠죠. Be curious about. Curious가 궁금해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I'm curious about if she will come. 그 다음에 수거. A little bit. 어찌시죠? 어찌시. A little bit hot. 약간 더운. A little bit cold. 약간 추운.
그냥 a bit이라고 하고도 a little만 해도 됩니다. a little cold, a little hot 이렇게도 쓰이고요. a bit cold 이렇게도 쓰입니다. 어쨌든 얘는 slightly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약간 slightly cold. 그 다음에 at one time, do the work at one time. 그일 한꺼번에 해라, 한 번에 해라. 또는 뭐한 번에 하나씩 해라 뭐 이런 거할때 at one time. 그 다음에 check out 좀 그러니까 뭐 the result 여기 목적으로서 그 결과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 그러면 check the result out, check out the result 둘다 되죠. 그쵸? 결과를 확인하다 check the result out, check out the result.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 하면 it 하면 뭐밖에 안 된다. check it out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check out 무슨 동사? 이어 동사죠. 다리 사이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명사로 된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고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낑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고. 됐습니까? 뭐 put on 이런 거하고 똑같죠. turn off 하고 똑같은 겁니다. check out. 오케이. 얘도 또 똑같은 거. 얘도 계속 이어 동사네요. 그쵸? 그래서 그의 그를 격려하다 할 때는 cheer him up 밖에 안 되는데 뭐 cheer the boy up도 되고 cheer up the boy 되고 얘들 둘다 이어 동사.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 대명사인 그거를 정식으로 설명하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두 단어 사이에 넣어야 한다입니다. check it out, cheer him up. 하지만 check out the result도 되고 check the result out도 되고 cheer the boy up도 되고 cheer up the boy 되고. 그다음에 get into 자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다 뭐뭐그 방에 들어가다 할 때는 get into the room이죠. get into the room. 근데 얘를 get the room into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에요. 왜뭘 보고 이어 동사다 뭐 보고 이어 동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얘들은 뭐다? 얘들은 부사예요. 부사. 동사하고 부사가 합쳐진 것만 보고 그럼 부사는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확인해 보는데 out 확실하게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확실하게 라는 out이 밖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런 뜻도 있어. up 이렇게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막 북돋아서 어떻게 기분이 어디로 가도록 위로 가도록 해준단 말이야.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 했죠. 그쵸? 이거 어떻게 how나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put on 있죠. put on. 그쵸? on the desk 할때 on은 전치사예요. 근데 put on 할때이 on은 부사예요. 이렇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뭐가 이어 동사인가는 이어 동사가 나올 때마다 check it out, cheer him up, get it into, get it into. 이상한데? 얘는 전치사란 말이야. get into it, get into it. 그거 안에 들어가다는 get it into가 아니고 get into it입니다. 그렇잖아요. into는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어 동사를 가르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전치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전치사를 써본 적이 없는데. 뭐가 전치사고 뭐가 부사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 입이 기억하는 거, 입이. turn it on, turn it off, put it on. 알겠습니까? check it out. 알겠습니까? cheer him up, cheer her up. 하지만 얘는 get into it이야, get into it. 그 안에 들어가다. 여기다 in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get into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겠네, e로 시작하는 거. enter겠지, 뭐. 됐습니까? 엔터는 엔터 인투 하지 않는다 했죠. 엔터가 말하면 내 안에 뭐 있다? 인투 있다. 됐습니까? 엔터 인투 더룸 이렇게 안 쓰죠. 타동사니까.
난 give a talk 뭐 쉽죠.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give a talk 뭐 give a talk 그다음에 go on vacation 뭐 go on a vacation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 지들 마음대로죠 뭐 말이. 어쨌든 이거는 뭐 go on a picnic 이런 거 하면서 선생님이 통째로 외워놓으라 했습니다.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군요. 자, happen to 뒤에 이 to는 전치사의 to가 아닙니다.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이 to가 앞으로 외워야 될것 중에서 이 전치사의 to인 것도 있고 to 부정사의 to인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여기다가 전 to 부정사의 to인 경우 자꾸 do를 넣어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happen to do입니다. happen to do. happen to do. go to school 할때 to하고 다른 to란 말이에요. 자, happen to do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혹시 이거 기억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똑같은 use to 인데. 자, 어떤 거 하나는 전치사의 to라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ing가 와야 된다. I am used to. 뭐 아까 I am used to riding a bike. 나는 자전거 타는데 익숙하다. 근데 used to가 뭐뭐 하곤 했는데 알았다라는 조동사 이때 동사 원형이 온다. 그 다음에 뭐 wind is used to make 전기. 전기가 사용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때 to가 누가 오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만 지금 전사에 두고 나머지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to 뒤에 뭐가 오는지를 자꾸 붙여서 to 부정사인 경우에 선생님이 자꾸 to do라고 하는 거야. happen to do입니다. happen to do. 우연히 뭐뭐 하다.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전사의 to고 어떤 경우에 to 부정사 to 할지를 감을 잡기가 어려워. 됐습니까? 이거는 happen to do입니다. happen to do. happen to do.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목 아프게 해? 여러분들 수업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파. 이게 뭐 멀리 남은 것도 고1 때이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요. 일단 시작은 뭐 쉬운 걸로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건 너무 쉽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뭐 이렇게 쭉 하다가 to 뒤에 계속해서 to the floor, to my father 명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쉽고요. 선생님 메리디 투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니까 수동태. 이거 말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딴 것만 놀았냐 얘는. 아, 되게 짜증나게 만들어놨다. 차라리 내꺼 보는 게 낫겠다. 레시피가 오내야 됩니다. 어쩌라고. 비 used to a 명 이게 전치사의 to란 말입니다. 뭐 어떤 것에게 익숙해지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에게 익숙해지다. 오케이. 그다음에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비 used가 수동태가 사용된다 to do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는 그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네요. I am used to the noise.
Don't always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I'm used to it. 그다음에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에서 음식을 집어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그럼 젓가락은 사용됩니다. Chopsticks are used.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집어올리기 위해서 to pick up food 하겠죠. Pick food up. 그래서 이거는 it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used가 있고 be 동사가 있는 건 be used to 똑같고 be used to까지 똑같아. 근데 얘는 뭐뭐에게 익숙해지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것에게 익숙해지다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기 때문에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in order to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 가곤 했었다. She used to go there.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는 자전거 타는데 익숙하다가 I am used to riding a bike 하고 여기에 I am used to ride a bike 하면 이건 틀렸단 얘기고요. to ride 맞잖아요. to go 하잖아요. 이거는 그녀가 가곤 했단 얘기니까 그냥 used to do라고 했어요. used to do. 근데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는 be used to doing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to가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happen to do라고 설명하는 거야. happen to do. 우연히 뭐뭐 하다. take a picture of 어떤 것에 사진 찍다. walk along. along은 전치사로서 뭐뭇을 따라서 라 했습니다. along the river 랬죠. walk along the river. 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형태인 것을 요렇게 가는 느낌일 때 이게 뭐다? along. 그래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함께란 뜻도 있어요. come along 함께 가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단어 하면서 문법도 설명했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린 만큼 문법할 때 조금 짧을 수 있겠죠. 자, 단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under하고 water고요, wet하고 suit고요, world하고 wide하고 breadwinner, seafood, overseas.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명사 명사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더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부사 또는 부사 명사라고 볼수 있죠. 부사 명사, 형용사 명사라고 볼수 있고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다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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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부사 명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쳐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 아까 선생님 접두어 전미어 이런 얘기 했죠. NESS가 붙으면 darkness, 명사다. kindness, illness, 어두움, 친절함, 질병. 얘들은 형용사죠. 어두운, 어떤 어두운, 어떤 친절함, 어떤 아픔. 오케이.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INESS, happy, happiness, lazy, laziness. 이거 게으름이죠, 이거. 알고 있죠. 게으름이고요. lonely, loneliness. 외로움, loneliness.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내용들이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사, 앞에서 명사 만드는 거 뭐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여러분들 해야 될건 뭐냐? 이게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과 이런 게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과 이런 것들 destruct, 아, destroy, destruction 이런 것들, explain, explanation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붙죠. 그렇죠? 근데 kind, kindness 이런 것들은 NESS가 붙는다. 이걸 구분하는 게 알겠습니까? 이게 ION에 붙어서 명사가 되느냐,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되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필기해라, 적어라, 써라, 익혀라 할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로. Give a talk. 뭐 연설하다. Here, give a talk. 자, 여기에선 give a talk 정도는 쉬운데요. 여기에 give a talk에다가 자, 여기에 보면 해석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강연을 할 것이다. 이 표현하는데, 지금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할때 요거 전치사 뭐 쓰고 있습니까? 전치사 뭐 쓰고 있다? 오늘 쓰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give a token 하면 뭐 뒤에 어떤 것이 옵니다. 어떤 건 그러니까 뭐를 주제로 한 연설할다 할때이 전치사 뭘 쓴다? 오늘 쓴다는 거 됐습니까? 자, about을 쓰는 게 여러분들 익숙하죠? 근데 about보다 오늘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와, 나 이런 것만 보면 나 about만 떠오르는데 on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거. 뭐뭐에 대한 할 때, 뭐를 주제로, 그러니까 on 뒤에 주제가 온단 말이야, 주제. on 뒤에 주제가 올수 있다는 거. talk on, 뭐 subject on, talk on 이런 식으로. cultural heritage. 뭐 cultural heritage라는 단어 나왔죠? 문화적인 cultural 형용사 와야 됩니다. 형용사 명사입니다. culture heritage 하면 안 돼요. culture는 명사 명사이고 어떤 유산인지 얘기해야지 무엇 유산이 아니고 어떤 시 와야 될 자리에 어떤 시 써야지 여기다 culture 써보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케이. AL부터 갖고 우리 뭐 형용사 되는 거 environment, environmental 이런 것도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AL부터서 형용사 되는 것들. 그다음에 기부가 붙는 애들 좀 나왔네요. 기부어 프레젠테이션. 어떤 프레젠테이션.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죠. 뭔가 이렇게 뭐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거. 기부어 프레젠테이션. When I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I'm nervous.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때 긴장된다. 뭐 기부어 톡, 기부어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기브 에이 어 콜이죠. 에이에게 전화하다. 뭐 이거는 사형식입니다. 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던데 그 직접 목적어가 전화 통화란 뜻이니까 A에게 전화를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Please give her a call later.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세요인데 직접 목적어가 전화 통화니까 그녀에게 전화를 해달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도움이란 뜻도 있겠죠. 그래서 A 이것도 계속해서 이거 두 개는 사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형식.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물결 표시한 거예요. A에게 도움을 주다. Will you give me a hand? 나한테 손좀 주겠니가 아니고요. 손 잘라달라고는 아니고요. 도와주겠니? This weekend. 들이 있다. 팝퀴즈 풀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개정된 교과 과정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했고 교과서 바뀌어서 처음이라 했죠. 제가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년이 니들이 이제 2학기 되면 이제 이 개편 과정의 교과서가 모두 공개가 되는 건데요. 보니까 뭐 개정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전 교과서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 치고 충격을 제일 크게 받는 게 갑자기 단어가 막 어려워져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개정된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3 때는 어려운 단어들도 학습하도록 고1 때 만날 법한 어휘도 중3 때 어느 정도는 공부하도록 교과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성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걸 묻고 있는데요. 오케이. 이건 이렇게 따로 쓰일 수 있죠. over란 단어하고 see라는 단어 또는 sees란 단어가 따로따로 쓰일 수 있죠. 그럼 underwater는 under란 단어 따로 쓸수 있고 water란 단어 따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wetsuit은 wet하고 suit 각자 단어로 혼자서 독립할 수 있죠. breadwinner도 마찬가지 bread와 winner 따로따로 쓰일 수가 있죠. 자, breed인데요. 도대체 어디서 끊을래?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breed가 답이죠. 정빈아. 그다음.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 완성시켜서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시작.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하면 되겠죠.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그러면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이거. 그 다음에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visit to Chin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뜻이 Can you give me a hand to move this table? 그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필이면 이 형태를 취했을까? 무브도 아니고 무브즈도 아니고 뭐 무빙도 아니고 무브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투 무브가 됐을까?
이 투무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투부 정사를 보고 무슨 조용법? 형용사 제곱공이라 하죠. 너는 뭐 하기 위한 뭐를 나한테 해주겠니? 이 탁자를 옮기기 위한 도움을 나에게 좀 주겠니? 얘가 명사죠, 명사.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제곱공이죠, 투부 정사에. 이 탁자 옮기기 위한 도움을 나에게 좀줄수 있겠니? 투부정사 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visit to Korea, 아, China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비짓이랑 어텐드랑 그리트랑 엔터랑 맨이랑 그 다음에 빠졌던 거 디스커스랑 디스커스 뭐 하다? 토론하다죠. 이런 초등학교 아니 뭐야 중1 때 나왔었어요. 디스커스 abou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discuss the problem 하면 얘들 전부 다 전치사 넣지 말라 그래놓고 여기는 왜 나왔어요? 자, 이 비짓이 뭐가 아니야 지금?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동사가 아니고 여기 his 비짓이 뭐야? 그의 방문이죠. 그의 방문. 어디로의 방문? 자, 명사잖아. 명사, 명사. 그러면 어디로의 방문하려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to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 그의 중국 방문. 그러니까 to가 있어요. 얘가 동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명사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주제. 뭐에 대한 주제 할 때, 뭐 대신에, about 대신에 on 쓴다 했습니다. 지민 will give a talk on his visit to China. 지민이가, 뭐 지민이가, 남, 지민이, 내가 아는 지민이는 여잔데? 어쨌든 지민이가 그의 중국 방문에 대한 연설을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우씨 비지 뒤에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투가 못 오는 건 아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일 때 어디로에 방문할 땐쓸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참 비지 가만 보니까 좀멋 같네요. 뭐 어떤 땐투 학생들 구분하기 좀 어렵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keep doing. 자, 여기는 영영풀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To keep doing something without speaking, 아니, stopping. Without stopping이 뭐예요? Without stopping. 멈춤 없이죠. 멈춤 없이.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멈추지 않고서. Keep doing.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 뭔가를 멈춤 없이, without stopping 한다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Continue지 뭐겠어. 맞습니까? 계속하다죠. 그러니까 continue. 자, 이 영영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으시 누구하고 누구하고 continue하고 keep은 의미는 같지만 뒤에 오는 녀석이 다릅니다. 얘는 like처럼 continue는 like처럼 to do doing 다 오지만 keep은 doing밖에 못 온다. 그다음에 이 that to understand something that you did not know. 오케이. 이 that 뭐한 대시에요? You did not know. 자, 일단 이런 게 왔으니까, 이런 게 왔으니까, 뭐 앞에 it 이런 거 없고요. 앞에 it 이런 거 없고 뒤에 요게 생긴 게 왔으니까 얘는 일단 범위가 뭘로 좁혀지나?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로 좁혀지죠.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럼 이게 되려면 여기 어때야 돼? 완벽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완벽합니까? 여기에 그쵸? 그쵸? 맞습니까? 그렇단 말은 얘가 아니고 얘란 얘기 이러한 뜻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그러죠. 네가 모르는 어떤 것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뜻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앞에 왜 한번 쓱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얘 대신에 which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죠.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same, all, something, nothing, anything. 기억납니까? 이런 게 선행사일 땐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생략은 가능하네요. 생괄호 이렇게 할수 있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뜻은 네가 모르는 뭔가를 이해를 한대. 네가 모르는 뭔가를 이해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뭐겠어요? realize.
오케이. 여기에 didn't know니까 무슨 시제의 과거. 네가 과거에 몰랐던 뭔가를 아하. 자, 이거 만화로 그리면 뭐예요? 만화로 그리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정부에 불 들어온 것 같이 안 보이는 저게 뭐야? 뭐 이런 표정. 소민이. 아, 저거 그림이라고 그리나? 뭐 이런 표정.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좀 넣을까요? 필라멘트? 아, 요즘 참 다들 LED를 써가지고 이런 정보를 본 지가 좀 오래됐네. 뭐 하여튼 이게 리얼 라이프 깨닫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대아파트를 먼저 할까? 뭐라 먼저 할까? 문법을 먼저 할까? 아, 여기 대아파트에도 나오는구나. 어차피 대아파트에도 나오네, 문법이. 자, 대아파트.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는, 그는 잘생겼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 물어볼 때 끝에 뭐로 끝날 수 있어? 물음표를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는 잘생겼니? 그녀가 파티에 올까? 그렇죠? 그녀는 어디에 사니? 그렇죠?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왜 해? 이거 1학년 때다 했, 1, 2학년 다 했던 건데 왜 하는 거지 또 갑자기? 궁금한 거못 물어볼까 봐.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 Where does she live? 그쵸? 너 학교 어떻게 오니? How do you go to school? 다 잘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물음표 말고 궁금한 걸 묻는데 물음표 말고 뭐로 끝낼 수도 있다. 마침표로 끝낼 수도 있다.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가 잘생겼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인지. 그거 배우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자신이 궁금한 걸 물어볼 때는 I wonder로 시작해서 뒤에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붙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문사가 들어간 문제. 지금 이거 문법을 하고 싶은데 문법을 안 하고 나서 문법을 하기 전에 이제 대아파트를 하니까 지금 간접 의문문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그냥 시원하게 간접 의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직 이 뒤에 다음에 할 거니까 간접 정식으로 등장하는 게 조금 있다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못해서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쓰는데 I wonder why is she crying이야? Why she is crying이야? I wonder why she is crying 해야 된다고. 야, 그녀 왜 울어? 라고 직접 물어보면 분명히 뭔데 why is she crying인데 I wonder why 뒤에 들어가고 싶으면 I wonder why she is crying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간접 의문문을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냐? 원래는 묻는 느낌, 직접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느낌이 들게 해야 돼. You are 하던 걸 당연히 뭐라고 해야지? You are 말고 뭐 해야지? 묻는 느낌으로 are you 하죠. 그렇죠? You like 하던 걸 뭐라고 해야지? Do you like 해야지? 묻는 느낌이 들죠. 근데 Do you like, 뭐, are you happy? 하던 걸 어떤 문장 속에 집어넣으니까, 문장 끝에 물음표를 쓸 수가 없어. 응? 물론, do you know? 하고 합칠 때는 물음표, do you know? 이거, I wonder 대신에, 난 궁금하다는 얘기냐, 너는 아니, 나 바꿔 쓸수 있지, 이거. 자, 어떻게 바꿔 쓰,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올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나, 너는 그녀와 파티에 올지 아니? 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do you know 일 때는 끝에 뭐로 끝나? 물음표로 끝나. 그렇죠? 근데 I wonder로 똑같은 말을 예를 뭐 간단한 거뭐뭐뭐 그녀가 어디에 사니를 여기다 넣어본다. 지금 do you know 해놓고 그녀가 어디에 사니를 너 아니 하고 싶어. Where she lives. Where does she live가 where she lives로 와야 돼. 근데 이거하고 I wonder where she lives 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나는 아니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나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나 똑같아. 근데 이 경우에는 마침표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얘 때문에 이게 의문문이어서 물음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I wonder 다음에 끊어읽기 하면 맨날 이렇게 끊어읽기 할 건데 이 뒤에 무슨 의문문이 와야 된다. 이 뒤에 쭉 이어지는 게 간접 의문문. She is 하던 걸 is she 해야 되고, she lives 하던 걸, 아니, does she live 하던 걸 she lives 해야 되고. 뭐, 언제인지 궁금해.
여자친구한테 되고, 이때 응답은 의문사에 적절한 대답을 하면 된다. 당연히 적절한 대답하면 되지. 엉뚱한 대답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Look at the boy. 어떤 남자애를 보라고 했어. I wonder why he is running. 나는 그가 왜 달리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 그래서 이걸 직접 물어보면, 자, 이걸 한글로 다 쓰면, 나는 그가 왜 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나 그는 왜 달리고 있니? 자,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긴데 뭔가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뭐, 왜 란 말로 시작하죠. why 해놓고, 그가 달리는 중이다는 he is running이죠. 근데 이건 물음표 못 붙이잖니? he is는 묻는 느낌 안 들잖아. 중1 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이거 했어. why is he running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얘기하냐? 얘야, why is he running 하고 뭐하고 합치면? I wonder 하고 합치면, why is he running이 아니고, why he is running이라는 무슨 의문문이 와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 와야 된다. Is he는 직접 묻는 느낌이 들잖아.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미리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이거를 배우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오케이.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선생님이, 야, 이런 문제 난 싫은데, 자꾸 문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했어. 자, I know what he said. 이건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이거? 그러고 나서 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what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해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의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know the thing that he said. 오케이? 근데 얘는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가 말했던 것을 모른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답니까? 이거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의미에 따라서 관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뭐로 보인다, 얘는? 의문사로 보이고 얘를 이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I don't know 더하기 그가 뭐라 했니? What did he say? 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 know the thing. 나 그거 알아. 그거 뭐? 그가 말했던 그거. 얘가 불완전하죠. 여기 the thing 자리가 있죠.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that을 쓰지 못하고 what을 쓴그 관계대명사 what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지금 그러니까 관계사절이라 가지고 관계사절은 유일하게 관계사는 형용사인데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 절이라고 가르쳤어요?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접의문문도 명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what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관계사인지 대명. 그럼 얘만 그렇냐? 얘만 그렇냐? 아니잖아. 좀 짜증나겠지만, 이런 거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I know where he went. I... 자,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문법 자체가 뭐좀
장난 같기도 하고, 뭐 이게 구분하는 게뭔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 자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밖에 없죠. 자, I know. I know? I know가 안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해야 되는 거. I wonder 하자. 이거야 I wonder 나옵니까? I wonder where he went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면 I wonder 더하기 where did he go 거야 이거. 그러면 결국 이게 뭐,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난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where는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라면 뭐몇 번째 where? 첫 번째 where야. 어디라는 의문사란 말이야. 의문사. 근데 I know the place where he went. 자, 이거 끊어읽기는 열심히 무슨 시절 때 했느냐? 관계사 파트 할때 했어. 내가 아는데 뭘 알아요? 그 장소를 알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그가 간 장소. 그러면서 이 자리에 뭐써 있으면 틀린 거 눈치채야 된다. 대시나 위치가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여기에 대시나 위치는 왜못 들어간다? 자, 얘가 선행사인데 들어갔더니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He went to the place야. He went to the place야. He went to the place죠.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다. To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where는 똑같은 거 썼잖아 선생님. 똑같은 거. where he went를 썼고 where went 똑같이 썼어 이 부분. 근데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다? 관계 부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거. 그게 남았는데 그게 지금 배우고 있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간접 의문문 때문에 너무너무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고, 얘가 관계부사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 내가 선생님이 할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해석을 통해서 뭐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할줄 알기 때문에. 자, 나는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죠. 뭐가 궁금해?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사는 어디로 갔는지 난 궁금해. 이건 어디로야, 어디로. 근데 얘는 뜻은 없고, 그가 갔었다를 얘랑 합치니까 갔었던 만드는 의미 없이 어떤지 시작하겠다는 거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죠? 그쵸? 됐다, 안 되고, 위치도 안 된다. 왜? To the place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거꾸로 이제 틀리게 만드는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여기에 뭐가 오면 visited가 오면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 뭐가 와야 됩니까? 위치나 대시 와야 돼. 왜?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사로서 들어가 명사로서 들어가 명사로서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말고 관계 대명사로서 명사로서 그대로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look at the boy. I wonder why is he running?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부분에 is he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이 부분을 뭐 장문해라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is he가 틀렸다는 건 여러분 계속 푼다고 알 거고요. I think that이죠. 완벽한 문장 나오고. I think that he's late. 나는 저 그가 학교에 지각해서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나는 그가 뭘 사고 싶은지 궁금해. 라는 말이나, 그는 무엇을 사기를 원하니? 나 똑같죠? 나는 그가 뭘 사고 싶은지 궁금해라는 말이나 그는 무엇을 사기를 원하니 그는 무엇을 사기를 원하니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그가 원합니까? Does he? What does he? 이 표현은 what? 자 이게 없어지는 거죠. What does he want to buy죠? What does he want to buy? What does he want to buy 하고 뭐하고 합치니까? I wonder 하고 합치니까.
더즈가 다시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더즈가 들어가면 원트가 원츠가 되는 거죠. 더즈가 물어보려고 튀어나왔으니까 묻는 느낌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간접어종입니다. 자, 나는 그가 왜 화가 났는지 궁금해라는 말이나 그는 왜 화났니? 나 똑같죠? 그쵸? 그는 왜 화났니? 중일문법입니다. 그쵸? Why? 시제 과거군요. Why did he? 게다가 뭐 비동사라 대신에 뭐 이거 썼네요. Why did he get angry?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튀어나와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죠, 직접. Why did he get angry? 근데 이거 하고 I wonder 하고 I'm wondering 해도 됩니다. 궁금해 하는 중이다 했다니까. 뭐, I wonder 똑같고요. I wonder 하고 합치니까 얘가 다시 요소로 들어간 거야. get이 얘가 사라지고 get이 why he got angry가 되는 거죠. why he got ang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뭔지 나한테 말해줄래? 라는 말이나 이것은 무엇이니? 나 똑같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니가 뭐예요? what is this죠? 그렇죠? What is this? 하고 Can you tell me? 하고 합치니까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어렵지 않죠? 막상 보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는 않지만 뭐랑 뭐가 문제가 된다? 이 what이 관계사계 의문사네. 이걸 자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자, 여기에 이 표현이 나왔네요. 일단, be supposed to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should랑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것이 기대된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 be supposed to는.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합니다. 안 써도 다 하는 모양의 천재들이네. 됐습니까? Be supposed to do는 should do입니다. 해야만 한다. Be supposed to do. Should do. Should do. Be supposed to do. 자, 이 should로 먼저 설명해 줄게. should로 먼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도 되니? 라는 말이나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고 똑같죠. 무엇을 what? 나는 해야만 할까요?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라고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can I ask you? 라는 어떤 이 부분이 주절이 나타나서 주절. 그럼 얘가 종속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종이 감히 막 묻는 지가 종인데 아나 의문문이야 종인데 지 마음대로 막뭐 지가 막 묻는 느낌 막 지가 막 내면 되겠습니까? 얘는 더 이상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물어봤긴다. Can I ask you what I should do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자리에다가 이제 be supposed to를 넣으면 내가 뭘 해야만 할까요? 하면 what am I MI 해야지 되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스펠링 막 무시한다. What am I supposed to do가 What should I do 하고 똑같겠죠.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근데 MI가 다시 뭐가 하면 되겠다? I am이 되면 되는 거죠. I am. What I am supposed to do. What I should do 하고 똑같다고요. What I should do. 여기까지 should. Can I ask you what I should do? What I am supposed to do?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한 거네 이거. 자, 설명 요청하기.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설명을 요청할 때 부탁하는 표현이 어? 그러면 이거 몇 가지였더라? 몇개더 있더라? 세개더 있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Will you explain more about it? 뭐,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도 있죠. Can you tell me more? 해도 되고, can you explain more?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좀더 자세한 표현할 걸 설명을 요청할 땐 Can you explain that in more detail? In more detail이 뭔지겠다? 더 자세. 얘가 전치사 붙였으니까 어지시가 된 겁니다.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로 쓰일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냐 하면 이런 거 얘기했죠. With ease. ease가 잘안 보이네. With kindness. Hey, with kindness. 뭐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He said with kindness. With 뭐를 가지고서 말을 했어요? 친절을 가지고서 말을 했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Kindly 하게 말했죠. He said kindly죠. 그렇죠? With ease가 뭐라 갖다 했습니까? easily랑 갖다 했죠. 쉽게. 그러니까 이것도 전사 플러스 명사야. 그러니까 okay, 자세함이죠. 더 자세함을 자세함 속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찌 더 자세하게라는 뜻인데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 어찌 더 자세하게 Can you explain that? 뭐, that은 손가락질하는 뜻이죠. 너 저것 좀 설명해 줄수 있겠니? 어찌?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 Can you explain that? In more detail.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explain? 너는 설명해 줄수 있겠니? 무엇을? 이것이 무엇인지. What is this를 합쳐놓은 거죠. What is this하고 could you explain 합치니까 What is this가 what this is 하고 있네요.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너 이것이 무엇인지?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왔단 얘기는 뭔가 여러분한테 예방접종을 해놓으란 얘기거든요. 뭘 예방접종해야 될 필요가 보이느냐면 자, 나한테 설명 좀 해주겠니라는 표현이 이제 Can you로 할게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Can you tell me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뭐, can you tell me more? 이렇게 안 되죠. 근데, explain을 쓸 때는, 이게 없는 거 분명히 보이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at? 이러잖아. 그쵸? Can you explain me more about that? 이거 난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뭐를 예방접종하라는 얘기냐면은 정식 제목은 이겁니다. 정식 제목은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는 정식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explain의 뜻이 뭐예요? 설명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설명하다라는 걸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설명하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죠.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줘.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뭐 말하다 같은 경우에도 말하다도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뭐, 주다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는 이거는 안 된대. 알겠습니까? 별게 다 있죠? 자, 이걸 영어 버전 설명하면, 뭐는 되는데, tell AB는 돼. A에게 B를 말한다. 이거 give AB 돼요. 그쵸? give AB도 되고, 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건 to고, 이것도 to고, 뭐, make AB도 되고, 그쵸?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뭐, buy AB도 되고, 막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근데 이거 할때 여러분들 절대로 뭘 배운 적이 없냐면, explain AB는 배운 적이 없어. A에게 B를 설명해준다 될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못 쓰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설명하다는 무엇무엇을 설명할 수밖에 없나 봐요. 누구누구에게 설명은 안 되나 봐요. 영어는 그런가 봐.
영어는 그런가 봐. 자, 영어는 누구누구에게 설명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는 누구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누구누구에게 굳이 설명하고 싶으면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Can you explain more about that to me? 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로 체크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예요. 얘는 이렇게밖에 못 쓴대. 알겠습니까? 누구누구에게는 따로 장착해주세요. 그래서 explain은, 알겠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설명을 못해. 알겠습니까? explain만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설명을 못해.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를 꼭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냥 예방접종에 그냥 듣고, 뭐 나중에 나오면, 아, 이게 그때 그거구나 이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됩니다.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hat this is? 하지만, could you explain me는 안 된다고 했고,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to me? 나에게 설명해 줄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봤더니 이제 뭐, traditional Korean hat인가 봐요.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그것은 전통 한국 모자야. It's called a gat. 이거 수동태 오래간만에 만나봤죠. 그것은 뭐라고 불린다? 갓이라고 불린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explain that please? 여기 미가 안 보이죠? Can you explain that to me please? 나한테라는 말 굳이 넣고 싶으면 따로 붙여줘야 돼.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I think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나는 뭐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 더 해달라는 3종 세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I need more information 이런 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더 이런 표현 나왔어요.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 이 외에도 뭐 진짜 간단한 거,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진짜 간단한 거 뭐가 있냐? What else? 이런데요. 뭐 얘들하고 얘하고 뭐 이런 표현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밖에 딴 거는요, 더 설명해달란 말이야. What else? 맞습니까? What else?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죠. 이런 표현이 좋은 거예요. What else? 근데 이런 것도 알긴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팝 퀴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보세요.